영상들에 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자세하게 옷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입었던 보시면 이 이름이 뭐였죠? 스텔라 캉 미니인데요. 카르르하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. 그리고 이거 무늬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여기 부분은 안 비치는데 이쪽 팔 부분은 이렇게 비치는 재질이거든요. 캉캉처럼 이렇게 나뉘어져서 떨어져 있어요. 두 번째 입었던 옷은? 이거는 샤리 플라워 원피스예요.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무늬가 있어가지고 바스트 부분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. 요즘 이런 거 막 상의 같은 거 되게 짧게 많이 나오잖아요. 근데 원피스로 이렇게 모아주고 그리고 밑에는 또 풀어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묶을 수 있게 또 허리도 잡아주면서 날씬하게 보일 수 있겠죠. 세 번째 입었던 이 옷입니다. 아까보다 플라워가 더 많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화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화려하게 제 피부가 약간 웜톤이긴 한데 웜톤에게 잘 어울리는 옷 같기도 하고 다 해당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목 부분이 라운딩으로 되어 있어요. 이런 무늬입니다. 그리고 재질도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끈이 있어서 허리의 날씬함을 또 살려줄 수 있는 옷입니다. 세 번째로 입었던 이 옷은? 이름이 플라워 스퀘어 원피스예요. 여기 넥 부분이 사각형 스퀘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. 노란색의 원피스거든요. 재질은 아까랑 똑같고 살짝살짝 좀 더 채도 밝은 원피스이며 아까는 조금 차가운 계열 그 색깔이 좀 많았다고 하면 이거는 주황색 꽃이 들어가서 좀 따뜻한 느낌이 많이 나요. 무늬 한번 보여드리면 네 번째 옷이었습니다. 이제 마지막 옷은 이 친구가 입고 있는 타이 플라워 블라우스고요. 색깔이 제가 입고 있는 여기 노란색이랑 그리고 흰색, 분홍색, 남색 이렇게 네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. 저는 노란색을 입어봤어요. 제가 키가 커가지고 여기 좀 많이 남는데 키가 크신 분들도 짧게 입어도 예쁠 것 같고요. 조언이 달려있어서 목걸이 따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.
근데 이 비침이 있는 거 치고는 제가 입었을 때 사실 안에 보이면 어쩌나 저희가 좀 노출을 싫어해요. 그래서 막 안에 뭐 입지 했는데 또 안에 안 입고 입었는데도 전혀 속옷이 많이 비친다던가 그런 건 없고요. 차라리 화사한 느낌이 더 강하죠. 이번에 좀 새롭게 여행륜을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2020년에는 뷰티를 이어가지고 룩북 영상을 새로 해봤는데 저희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, 꾹!